다음은 조하정부와 후천천문화를 주제로 윤창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교수님은 현재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의학학, 의철학, 한중의 의학, 뭐 한중의학사 개설 등등 많은 저서들을 남기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논문들, 주옥 같은 논문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윤창렬 교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창렬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화정부와 후천 선문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산도라는 것은 증산상제님의 정체부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증산상제님은 우주를 주제하는 통치자 하느님이다. 또 우리가 조화주 하느님이다. 이렇게 증산도에서는 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룰링가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상제님은 우주 1년에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기에 인간으로 오시어 선천 5만 년에 원한으로 가득 찬 상극의 세상을 매듭짓고 후천 5만 년에 조화선경, 상제님의 주제가 조화선경이에요. 조화선경에 신천지를 열어놓으시는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지리를 공부하는 기본 틀이 팔관법인데요. 이번 그 학술대회가 증산도의 팔관법에 의해서 그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제 1법이 우주를 통치하는 상제님, 상제관, 그리고 상제님과 음양합덕해서 후천 5만 년에 그 여성의 문명을 개벽하는 태모 고수부님의 수부관, 그리고 제 3법이 상제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율법인 우주관, 그리고 신과 그 이치라는 것은 아주 신이라는 것은 이치의 지극함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이제 신관이고요. 제 5법이 인간관과 이제 수행론이고요. 제 6법이 이제 천지공사입니다. 저는 이제 천지공사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제 7법이 구원관이고 제 8법이 대두목관과 천하사 일꾼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천상신명계를 통일하셨는데 이것이 조화정부입니다. 조화정부는 우주를 통치하는 이 사령탑이고 후천의 조화선경 세계를 여는 구심점이 됩니다. 증산상제님께서 근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후천세계는 조화선경이며 또 조화정부가 지향하는 근극의 목표도 인간을 신선으로 만들어 펼치는 선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60년 4월 5일 날 그 상제님께서 최수훈 대신사에게 시천주줄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시천주 조화정으로 시작을 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원이 되가. 근데 이 조화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천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를 통해 보면 이 조화사상은 무국대도의 근본을 이루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산도의 그 근본 사상이 조화사상인데요. 그래서 이 조화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고전에서 사용된 조화의 개념은 제가 원문은 여기서 뭐 너무 번거로워서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 장자라든가 열자라든가 또는 그 뭐 한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조화는 천지조화, 조화라는 건
창조와 변화인데요. 천지가 창조와 변화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자연계의 조화, 뭐 여기에 되게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 대신사가 쓴 동경대전 속의 조화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조화라는 것은 무의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 무의화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함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의화라고 하여 조화가 발생하는 그 근원과 조화의 주제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중시하지 않고 어떤 조화의 과정만 무의화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고요. 자연조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전에는 천주조화지적이다, 어떤 천주님의 조화의 자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의 그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서 천주라는 말을 중시하지 않고 그냥 자연조화 거기에 되게 그치는 설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 속에서는 뭐 조화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조화, 조화의 뜻을 보면은 조화는 창조와 변화의 준말인데요. 창조와 변화가 인간의 의지나 신명에 의해 저절로 생기고 자조, 저절로 창조되고 저절로 변화되고 자화, 그리고 자화하며 더 나아가서 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는 것, 이것을 조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조화 속이다, 참 조화를 부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이제 우리 눈앞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조화라 그래요. 또 상제님께서는 선지 조화라는 말을 쓰셨는데 하여튼 조화라는 것은 이 기적과 같은 현상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에 이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이 조화의 기전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조화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기예요. 이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거. 천지간에는 물질도 많이 있는데요. 물질도 기가 뭉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간에는 전부 기예요. 그래서 무형의 기가 응치하면 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치 즉 형존하고 기가 모이면은 형체가 존재하고 기산 즉 형망이라 기가 흩어지면 형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천지간에 있는 무형의 공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기 속에는 삼신이 계신다고 환단국이 되어 있어요. 삼신은 밖으로 우주의 한 조화기운에 쌓여 계신다. 원문을 보면은 일기자는 내유 삼신냐요? 삼신자는 외포 일기야라. 그러니까 기가 그냥 기가 아니라 신과 일체된 경지에서 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속에는 반드시 신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과 기가 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신을 움직이고 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신을 부리고 기를 움직이는 주체가 됩니다. 조화는 이 만물이 무의화로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변화하고 저절로 사라지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자화라고 합니다. 것으로 모두 기의 변화예요. 그게 물질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 전 과정은 이제 기의 변화인데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신을 부리고 기를 움직이면 인간이 이 도수를 부리는 그런 조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후천 세상은 인존 시대로 인간의 마음이 크게 열려 인간의 의지에 의해 신명을 부리고 그리고 기를 주제하여 창조와 변화를 인간의 뜻대로 다스리고 구사하는 그런 조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도전 속에 있는 조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증산 상제님을요 도전에서는 조화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뭐 수없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제님의 그 조화의 능력을 조화 권능이다. 또 상제님께서 삼계 대권을 주제해서 이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하는 또 후천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전 1편 1장을 보면은 이 본체 삼신, 이 조물주 삼신을 조화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천지인 삼계를 창조하는 그 성신이 되기 때문에 조화성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신명조화라는 얘기는 수없이 나오고요. 그리고 증산도의 그 2대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조화주문이라고 뭐 수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뭐 도전 속에는 조화선경을 연다, 조화세계를 연다, 조화정부를 구성한다, 조화정치를 한다, 조화조화, 조화 속에서 만사지 세상 만사를 다 알게 된다, 또는 의통조화로 이번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그 연관된 수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의 인존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이 이 도술조화를, 도술조화라는 것은 도의 바탕을 두고서 술을 행하는 거예요. 이 도술조화를 부리는 조화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조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이 상제님 이 조화사상의 이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은 조화주 하느님이시고 이제 후천의 모든 인간은 그런 조화주 상제님의 그 도를 계승해서 조화를 부리는 조화인간이 된다 하는 것이 뭐 증산도 조화사상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화정부라는 게 있어요. 상제님께서 이 조화정부를 건설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천상 신명세계의 통일정부예요. 그러니까 선천은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이 통일 신명정부를 구성을 하셨는데 그것이 조화정부입니다. 그리고 조화정부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치하는 우주 문명 개벽의 사령탑이고요. 조화정부는 신명의 조화에 의해 무의화로 인간 역사가 전개되도록 준비하는 천지공사의 아주 헤드쿼터 사령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조화정부는 선천 5만 년 역사를 심판을 하는 그런 사법기관이면서 새천지 3개의 울로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입법기관이며 또한 행정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조화정부는 근극적으로는요 신인 합일의 원리에 의해서 이 전 지구촌을 다스리는 이 통일정부로서 이제 현실 역사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애기판 씨름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국제연맹으로서 그 모습을 조화정부가 처음 드러냈어요. 총각판 씨름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국제연합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국제연합 UN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3변 오선 위기인 그 상씨름이 끝난 뒤에 이제 앞으로 대전쟁이 이 지구촌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세계 통일 정부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조화 정부가 이 지상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를 상제님께서는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다 또는 이 도술 정부다 이런 말씀을 도전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조화 정부의 구성 상제님께서는 이제 선천 역사의 인물로서 조화 정부에 참여한 신명들이 있고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수종 들었던 그런 그 성도들로 이제 구성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천 역사의 인물로서 조화정부에 그 참여한 신명들을 보면 이제 세계 문명신 그룹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위대한 영혼들로 선천의 종교가, 과학자, 철인,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범주에 속합니다. 이 그룹에 속해요. 상제님께서는 이 조화정부를 건설하시면서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을
교체를 하셨어요. 뭐 엄청난 사건인데요. 예, 도전에 있는 성구를 살펴보면은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우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그러니까 선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자가 선도의 종장이 아니냐, 이제 최수운이 후천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바꿨어요. 주해암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공자에서 주해암으로 이마두는 서도 즉 기독교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 선천의 그 도를 통했던 사람들을 그 이제 통할통짜죠. 거느리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이 유불선을 또 합시하는 거예요. 유불선의 정수를 뽑고 또 유불선을 기운을 통일해서 이제 불지형체 선지조와 유지범졸의 그 삼도를 통일하느니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개각을 해서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하듯이 상제님께서 후천 5만 년의 세상을 여시면서 선천 종교의 종장들을 모두 교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 대성사님이 서도의 종장이시고 최수운 대신사가 선도의 종장이고 진묵대사가 불도의 종장이고요, 주해암 선생이 주의가 유도의 종장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동서의 이제 지방신 그룹인데요. 이것은 각 민족의 수호성신, 각 민족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증산도의 진리책에 있는 것을 이건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 한민족에는 환인환웅 단군, 수메르에는 아누, 인도에는 브라흐마, 중국에는 반고가한, 일본에서는 고황산 영존 또는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오미까미, 유대인은 엘, 그다음에 야외, 아랍인은 뭐 알라, 이집트는 라, 그리스는 제우스, 로마는 주피터, 북게르만인들은 오딘을 그들 민족의 그 하느님이며 전체 조화정부에서는 그 민족의 수호성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고 원신 그룹이 있는데요. 인류 역사 이래 원한을 맺고 죽은 모든 신명들 그룹인데요. 상제님께서는 만고 원신의 주벽신으로 윤닝금의 아들 이 단주를 이 세운공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의 깊고 깊은 원한을 해원시켜 주십니다. 만고 역신 그룹이 있어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다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무참히 죽음을 당한 혁명가의 영신을 우리가 역신이라고 하는데 상제님께서는 만고 역신의 주벽신으로서 전명숙 장군을 임명하시어 조화정부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각 성씨의 선령신들이 한 분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씨라는 것이 모든 인간은 이 성씨를 통해 조상과 연결이 됩니다. 조상님은 나를 점지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요.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며 나를 근극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이 보호신이며 제1의 성령으로서 이 조상과 자손은 이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의 유전자 속에는 조상의 유전자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조상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증산도 구원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조상과 자손이 일체로 공동 운명체로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는 뭐 함께 사라지게 되고 하는 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증산도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께서 명부대왕을 교체했어요. 자,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라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케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잡느니라 하시고 존명숙을 조선명부, 김일부를 천국명부, 최수훈을 일본명부, 이마두는 서양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공사장으로 내신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공사에 참여한 성도들로 구성한 부수가 있는데요. 수부소가 있어요. 수부소는 태모 고수부님께서 머무시면서 그 선천에 어금존양의 질서를 깨고 후천에 음존 시대를 여는 여성 구원의 선봉장이며 또 하느님의 반려자로 상제님의 종통 대권을 계승해서 인류를 후천의 신천지로 새로 태어나시게 하는 생명의 어머니 태모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비소는 후천에는 원시반본이 되어 제왕 문화가 다시 나오는데 그런 그 반려자인 후비를 간택하는 부서가 후비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종소는 이 상제님의 진리를 펴는 도정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데 곳인데 제1변 파종 도수는 정읍 대흥리에 있었고요. 제3변 도운의 그 포종소는 후천 태전에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종소 도수의 주인공은 차경석 성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도수가 있어요. 가을 우주문명을 여는 인재를 양육하는 대학교 도수가 있고 그 주인공은 김경학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록소가 있는데 복록소는 후천 세상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영위하는 인간의 복록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이제 부서인데요. 이 복록소의 주재자는 복록소의 주재자는 그 관악묘의 재원이셨던 이제 신경원 성도예요. 4번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병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부추겨 부의 편중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지구촌의 녹을 고르게 분배해 백성들의 삶을 평등하게 하셨는데 이것도 복록소 도수의 중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소,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수명소 도수의 주인공은 상제님 성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시며 이제 무후절손하시어 중천신이 되신 신경수 성도이십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증산도와 이제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선은 신선을 말하는데 장생불로하는 사람을 뜻하면서요. 고전을 보면은 이 조화를 부리고 기행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제님부터가 아주 선의 기운을 쭉 뽑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1871년 신민년에 전라도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하셨는데 그 신과 미라는 것이 천간과 지지가 모두 여덟 번째예요. 그런데 이 팔이라는 것이 이제 신선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갱망리는 손바래기 마을을 한자로 표시한 것인데 이 손바래기는 본래 신선이 오기를 바란다는 원래가 그 선망리였어요. 신선이 오기를 바라는 선망리라고 불렸어요. 그 왜 선망리라고 했냐면은 상제님께서 태어나신 마을 뒤인 시루산 정상에 그 선인 독서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루봉의 주산은 두숭산이고요. 두숭산은 영주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불렀는데 예로부터 전설이 있어요. 영주산 아래에서 큰 신선이 난다라는 이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숭산의 동쪽 끝에는 망선대, 신선을 바라본다. 또 신선대가 있고 산 아래 그 영원면이 있거든요. 정읍시 영원면에는 은설리 등의 지명이 있어 이곳에서 그 대선인이 나올 것이 예정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숭산 기슭에는 오학지지가 있는데요. 학은 자태가 말쑥하고 고아하며 높고 멀리 날고 장수하여 선금이다, 신선새다 이렇게 불렀는데 신선이 또 타고 다니는 동물로 여겼어요. 그 상제님 오신 옆에 마을에 오학지지가 있고 또 상제님께서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신 목적은 인간을 신선으로 만들어 후천 선경세계를 여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뭐 성구를 몇 개 살펴보면요,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을 전설로만 내려왔고 본 사람은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이 신선을 보리라. 앞세상에는
지질이 못 나도 병 없이 500세는 산다. 이게 단지 신선을 얘기하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후천 선경 세계를 여시기 위해서 김호연 성도에게 이 선매숭자 도수를 붙이셨어요. 자, 상제님께서는 후천 선경 세계를 여시기 위해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 선과 관련된 공사를 처결하셨습니다. 김영렬 성도에게는 선불도수 또는 신선도수를 보셨고요. 김자연 성도에게 의원도수를 보셨는데 이도 인간의 몸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수와 이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성 성도에게는 태을주를 전수하셨는데 상제님께서 태을주 공부는 신선 공부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후천선경에 태을주의 선맥을 안내성 성도에게 전해주셨고요. 그러나 후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이 대표적인 도수는 이 김호연 성도에게 붙인 이제 선매숭자 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매숭자는 후천 선경으로 매개 인도하는 이 근원이 되는 이제 으뜸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김호연 성도는 1897년 정유년에 전주부 반성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반성리가 어디냐면 지금의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으로 지금 전주교대 교대짜리예요. 전주교대 일대입니다. 근데 전주교육대학교는 자기들이 황학지지라고 그 땅이 황학지지라고 하고 교조 그 학교의 상징새가 황학이에요. 그 학교의 상징물로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거대한 학을 조성하여 놓았습니다. 여긴 전주교대의 상징물 황학이고요. 자, 상제님께서는 호연에게 선매숭자 도수를 맡기기 위하여 호연이 9살이 되던 1905년 9월 9일부터 1906년 1월 15일까지 이제 125일간 이 전주부 흑석골에서 수도를 시키셨는데 흑석골도 행정구역으로 서서학동이에요. 서학이라는 것은 학이 깃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선매숭자 공사는 상제님 어촌 후 3년 뒤인 1912년 이제 김호연 성도가 16살이 되던 해에 김영렬 성도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셨습니다. 자, 선매숭자 공사를 보실 때 불지형체 선지조와 이제 유지범절이라고 하였고 다음에 이런 글자를 쓰세요. 천문음양 정사다. 수천지허무하야 선지포태하고 수천지정멸하야 불지양생하고 수천지이조하야 유지옥대라. 관왕은 도설허무정멸이존이라.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유불선을 통일한 이 관왕선이 후천선의 주제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 그 번역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관왕 도설 허무 정멸 이존이라 해서 관왕선의 도수는 도솔천의 천주가 허무 선과 정멸 불과 이조 유의 모두를 통솔해서 통일해서 여는 후천선을 관왕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호연 성도는 후천선을 여는 대선모가 되시는 분이고요. 선매숭자는 인류 문명사에서 이제 관왕선의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자, 증산도의 이제 선의 특징을 제가 이제 이건 지난번 논문에 썼던 거예요. 여덟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생활 속의 선이다. 생활선. 둘째는 삼도합일선. 셋째는 태을선. 이건 이제 태을천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는 선이에요. 넷째는 삼낭선. 다섯째는 이제 과학선. 여섯째는 관왕선. 일곱째는 칠성선. 뭐 여덟째는 조화선. 뭐 여기다 광명선도 추가할 수 있고요. 상제님께서 수천지지허무하야 선지포태라고 하셨듯이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 원형의 선문화가 있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는 미개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를 원형선, 창세선, 시원선 또는 삼낭선, 선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선은 유불선의 선이 결코 아닙니다. 삼성조 시대 때 이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수호하며 구도의 길을 걸었던 수행자들을 우리가 삼시랑이다, 삼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삼낭들은 삼신상제님의 조화교와 치하의 도를 실천하여
이 마음의 광명을 밝혀 우주의 광명과 하나 되는 이 삶을 추구했던 이 원형선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선을 광명선이라고도 하고 삼랑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증산도의 그 후천선이라는 건 뭐냐? 원시반본의 섭리에 의해서 인류 역사의 뿌리시대 때인 우주 광명 환을 추구하며 이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그 삼랑들의 원형선 문화, 시원선 문화, 창세선 이 문화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 것을 그대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발전시킨 이제 선문화가 증산도의 후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치게 됐는데, 자, 제 얘기는 뭐 조화정부와 후천선문화라는 주제로서 조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후천 선경세계를 여는 조화정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증산도 선의 특징과 구체적인 뭐 그 도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으로 조화정부와 후천 선문화, 윤창열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간단하게 제가 한 1, 2분간 요약하자면은, 이 논문에서 조화정부란 천상 신명세계의 통일정부이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치하는 우주개벽의 그 사령탑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윤 교수님은 후천은 인존시대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크게 열려서 신과 기를 주제해요. 자유자재로 만물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어떤 조화인간의 시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화란 천지조화나 자연조화의 그런 틀을 벗어나서 그 인간의 의지나 신명에 의해 창조와 변화가 저절로 생기는 그런 경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증산상제님은 신명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를 개조하는 가을 대개벽공사를 보셨는데요. 이는 가을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조화선경세계를 열어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윤 교수님은 증산도의 선문화가 가을개벽기에 인간이 수도를 통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모두가 신선의 몸을 만들어 조화인간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창합니다. 그 선문화의 특성은 그 원시본본의 정신으로 뭐 생활선이라든지 삼도합일선이라든지 등 여러 선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그런 선을 회복해서 조화인간으로 거듭남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것으로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